강과 바다를 아우르며 사계절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녀석. 깊은 풍미와 남다른 영양으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뽐내는 보양식. 원기 회복의 1등 공신, 장어 맛을 찾아 떠납니다. 보양식의 대명사로 인정받는 장어는 기다란 몸집과 넘치는 힘으로 잘 알려진 녀석이지만 사실 종류에 따라 사는 장소부터 잡는 방법까지 천차만별인 물고기입니다. 장어도 전 세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먹는 장어는 크게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해요. 민물장어, 다음에 갯장어가 있어요. 참장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안하고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름 원래 이제 붕장어고요. 또 하나가 꼼장어라고 이렇게 부르죠. 꼼장어의 발음 명칭은 먹장어입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장어를 우리가 흔히 먹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름지고 부드러운 매력의 뱀장어부터 쫀득한 맛 일품인 먹장어까지. 식감은 물론 먹는 방법도 각양각색이지만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가운 1등 보양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어를 특히 스태미나 음식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그 장어를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힘이 어마어마해요. 왜? 손으로 이렇게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강력한 힘이 아마 그 우리가 저걸 먹으면 나도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게 붙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장어를 많이 먹습니다. 유럽 이런 데서도 다 똑같아요. 이 장어는 남자의 음식, 남자의 스테미를 올려주는 음식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죠. 여러 장어들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녀석은 역시 뱀장어. 장어류 중 유일하게 민물과 바다를 어우르며 사는 녀석인데요. 해수가 강 깊숙이 들어오는 전남 고창 선운사 인근은 이젠 모르는 사람 없는 뱀장어 산지. 바로 풍천장어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네요. 야, 날씨도 안 좋은데. 아이고 장어 좋네. 급변하는 기후와 환경 탓에 완벽한 자연산 뱀장어는 만나기 어렵지만 여전 풍천장어의 명성을 딛고 있는 것은 풍천 일대 양만장에서 길러낸 장어입니다. 뻘도 먹고 여기 있는 뭐 이끼 같은 것도 먹고 지렁이도 좀 있으면 먹고 비도 맞고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 없이 와서 탁 잡아가고 요리하는 거지. 장어류는 대체로 지방질이 많은 생선이지만 그 중에서도 뱀장어를 따라올 녀석은 없습니다. 때문에 구이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녀석이기도 하죠. 장어를 구울 때 가장 중요한 거 기름기를 얼마나 빼냐 못 빼느냐에 따라서 장어가 고소하다 아니면 느끼하다 그게 결판이 나요. 알겠습니다. 노릇하게 초벌한 장어구이는 또 한 번의 변신을 거칩니다. 바로 풍천장어 못지않은 고창의 명물 복분자로 집을 내어 장어에 곁들이는 것이죠. 혼자 조금만 있나요? 아니요. 이쪽 고창 염전이 있으니까 뭐 천일염 소금구이도 있고 그 다음에 복분자 소스, 된장 소스, 고추장 소스 네 가지. 장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소금구이부터 깊은 풍미 자랑하는 된장구이, 눈으로 먼저 먹는 양념구이까지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는 풍천 장어구이는 오동통하고 부드러운 속살에 기름진 감칠맛이 넘쳐흐르는 1등 메뉴. 장어구이만으론 부족하다 싶으면 장어뼈와 통장어를 넣고 진하게 우려낸 국물로 나머지를 채워줍니다. 아, 장어탕 수제비 육수, 기본 육수 우려내는 거. 장어뼈로 육수를 내고 머리와 내장을 갈아 넣은 진득한 국물에
얇게 뜬 수제비가 뱃속 가득 든든함을 더해주죠. 장어 한 마리를 먹는 것보다 요 국물 한 그릇을 먹는 게 몸에서는 훨씬 더 흡수도 잘 되고. 장어 한 마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듯한 진한 국물은 구수한 매력을 뽐내고, 숙성된 수제비 반죽의 쫀득함이 입안 가득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냥 드셔도 고소하고 맛있지만 방풍장아찌, 복분자 식초에 절인 양파, 된장구이 올리시고 요 살짝 구워진 대파, 생강이라든가 고추 요렇게 해서 고소해. 소금은 그냥 담백한 맛으로, 양념은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됐는데 묵직한 맛, 된장구이는 아 매력 있습니다. 깊은 매력이 있어요. 복분자구이는 입에 딱 넣으면 복분자 딸기향이 쫙 퍼져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건 된장구이. 어떻게 비리지가 않지? 풍천장어는 고창입니다. 고창으로 장어 드시러 오세요! 고창이 뱀장어의 고장이라면 고흥 녹동항엔 흔히 안하고라고 불리는 붕장어가 넘쳐납니다. 고흥만과 등량만이 만나는 녹동항은 예로부터 고기가 넘쳐나는 천혜의 어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돌아오는 배마다 붕장어로 가득할 만큼 이곳에선 흔한 생선이지만 그 맛을 아는 이들은 붕장어 회를 으뜸으로 꼽습니다. 옛날에는 가운데 뼈를 안 빼고 기세드리는데 지금은 가운데 뼈를 빼야지만 부드러운 게, 지금은 가운데 뼈를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뼈를 안 빼고 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뼈를 긁어야 돼요. 이렇게 긁음으로써 뼈가 더 많이 부드러워지게. 붕장어는 어떻게 썰어내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녀석이기도 한데요. 수건에다, 마른 수건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뼈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씹히는 맛 하나는 변하지 않는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뼈가 없는 것은 굳게 썰어야 되고, 뼈가 있는 것은 잘잘하게 썰어야 우리가 먹을 적에 부드럽고. 비린내가 거의 없는 붕장어 회는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 씹으면 씹을수록 배어나는 붕장어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랍니다. 이어가지고 딱. 붕장어는 회로 먹어도 좋지만 남해에선 탕으로도 즐깁니다. 구수한 된장 육수에 고춧가루를 풀어 얼큰하게 끓여내죠. 이래가지고 바글바글 끓여서 먹으면 맛있어요. 부드러운 붕장어 살과 달콤하고 개운한 국물 덕에 양이 줄어들 때마다 아쉬움 흘러넘치는 음식입니다. 안하고를 드시려면은 이제 상추에다가 아삼이 찍고 고추 얹고 마늘 얹고 이제 된장하고 해가지고 이제 쌈 먹는 것이 제일 맛있고요. 그래가지고 안하고는 이렇게 먹으면 꼬시룩하니 맛있고. 이것은 같은 안하고라도 뼈를 뺀 것이고, 이것은 적게 이제 쓴 것은, 이것은 뼈를 안 빼고 막 쓴 것이고 그런 겁니다. 맛도 안 맞아서 빼든 것이 더 맛있어요. 오시르마니 더 맛있고 뼈 씻은 맛도 있고. 고소한 맛이에요. 시원하게 고소한 맛이 납니다.
생선회는 잘 못 먹는 분들도 이 붕장어회는 다 드세요. 비린내도 없고요. 고소한 맛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로도 먹고요. 장어탕도 아주 맛있죠. 보통 그 몸보신하기 위해서 여름 되면 뭐 가을 들고 이러면 추어탕 이렇게 많이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쪽 바닷가에서는 추어탕보다 이 장어탕이 몸보신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장어탕 많이 먹죠. 한 그릇 후루룩 먹고 나면 진짜 몸이 와 기운이 나는 것 같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선보일 장어는 곰장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먹장어. 부산에서 태어난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먹장어 요리는 기장을 찾으면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꼼지락꼼지락거려 꼼장어라는 이름을 붙여준 부산에선 아주 흔했던 게 바로 이 먹장어랍니다. 전부 다 옛날에는 작은 배든 큰 배든 그 바다 조업을 하면은 꼼장어가 그렇게 많이 잡혔대요. 온몸을 점액질로 감싸고 있는 먹장어는 사실 먹기 편한 생선은 아닙니다. 껍질을 벗겨내도 10시간 이상 살아있는 강한 생명력 덕분에 손질도 쉽지 않은 녀석인데요. 그래서 기장에선 불붙이기엔 가장 쉽고 강한 화력을 내는 짚불을 이용해 먹장어를 구워냅니다. 짚불을 구우면 최고 빠른 속도로 먹기가 쉽죠. 왜냐하면 곰장어는 껍질을 벗겨갖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껍질을 안 벗기고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짚불을 구우면은 안 타고 껍질만 싹 벗기면 안에 그 고기 부분을 빨리 먹을 수 있거든요. 얼은 허리춤까지 솟은 불길에 먹장어가 죄다 타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이렇게 새까맣게 그을려야만 반전 있는 속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조금만 문질러줘도 쉽게 벗겨지는 껍질을 제거하면 뽀얀 속살이 마중을 나오는데요. 코끝을 자극하는 짚불 향에 먼저 반하고 쫀득한 식감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되는 먹장어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먹장어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구이밖에 없어요. 회로도 못 먹습니다. 그 몸에 점액질을 가득 쥐고 있어서 조금 그냥 씹었으면 미끄덩미끄덩하고 이상한 맛을 내요. 그리고 국으로도 먹기에 좀 곤란합니다. 몸에 점액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이렇게 구워 먹는 거죠. 처음 드시는 분은 와 하고 좀 징그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맛있습니다. 넘치는 힘과 기품 있는 맛으로 사계절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장어. 오늘은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선물할 장어 요리 즐겨보시면 어떨까요?